오늘 오전 10시경 서울역 대합실 입구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애초 10시부터 서울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노동자 고 허광만 씨의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 직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해 분향소는 설치되지 못했고 서울역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출입구가 막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인이 된 허 씨는 2009년 철도공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 지난 21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40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측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인권단체는 해고노동자 전원을 복직시키고 허광만 씨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천지TV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